내일장을 또 준비를 해야겠죠. 내일장 볼만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청원 차장님,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네, 저는 K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중고차 판매와 렌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도 크게 세 가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사업이 가지고 있는 전망이 매우 밝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코스피 200 정기 변경에 따른 편입 기대감, 마지막은 매출이에요. 우선은 신차에 대한 출고 시기가 상당 부분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수요자들이 중고차 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그랬어요. 레몬 바켓이라고 하죠. 하지만 동사가 점진적으로 온라인 그리고 어플 등을 이용해서 레몬 마켓이 아니라 꽤나 많이 투명하고 괜찮은 재화가 있는 피치 마켓으로 조금씩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량을 구매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환불률이 매우 낮아요. 구매자들의 신뢰가 조금씩 쌓이고 있다는 점. 그건 앞으로 중고차 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K카 시장, K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어플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코스피 200 변경에 따른 편입 가능성인데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하나의 인덱스에 편입이 되었을 경우에 유입되는 자금 일정 부분 생기게 마련입니다. 물론 동사 같은 경우에는 크진 않다 하더라도 재미난 통계 결과가 하나가 있어요. 6월 10일이 정기 변경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하였을 때 지난 1개월 전부터 통상적으로 편입이 기대되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11% 정도가 나옵니다. 시장 상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그런 수치가 나온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 그 정도의 흐름이 나왔다는 것.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K카를 한번 봐도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 역시 매출이에요. 1분기 5,5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6,000억 원 수준인데 분기별로 매번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당장 신차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늘지만 출고 시기가 늦은 시점에서 앞으로 K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중고차 시장에 대한 발걸음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K카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좋고 사업 전망도 좋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표 가격은 35,000원이고 손절 가격은 2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개선세가 뚜렷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을 해주셨습니다. K카 1%대 낙폭으로 오늘 종가 마감을 했고요. 24,850원인데 시초가 공략 가능하다. 그리고 목표가는 3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어부부 반도체란 반도체 쪽이고요. 제가 보통 얘기하는 반도체 칩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가전의 매출이 한 50% 이상 차지를 하는데 보통 이제 요즘에는 가전들이 다 똑똑해졌죠. 사물 인터넷 연결돼서 어떤 냉장고 안에 뭐 있는지 바로 휴대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MCU라고 하는 담당하는 이 어부부 반도체는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지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이어지고 있는 이 전기차 확대에 따라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의 기대감들. 그래서 차량용 급속 충전 MCU도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요. 그와 함께 무선 충전 시스템 관련된 온칩 같은 경우나 그리고 또 경량화 인공지능 온칩 이런 것들도 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울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최근에 윈팩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또 후공정 테스트 업체죠. 패키징 테스트 업체 인수를 해서 또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올해에 대한 성장 기대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67억대, 155% 증가를 했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총에서 지금 현재 시총 2,400억대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아마 지금 최근에도 시장 대비해서 좀 견조한 모습들이고요. 이런 모습들 나오게 되면 한 지난 고점대 영역이었던 16,500원대는 1차로 시도를 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12,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부부 반도체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이고요. 최근 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좋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13,950원으로 종가 형성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목표가 16,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손절라인은 12,5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도 함께 좀 공략해볼 만하게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